나오잖아. 우와. 지금 바람의 방향이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체가 저기로 움직이는 거야.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란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기압이 높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고기압이라고 부르죠. 기압이 낮은 곳은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람이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풍향이란 무엇이냐면 풍은 바람풍자, 향은 방향향자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우리가 풍향이라고 부릅니다. 풍속은 바람의 세기가 되겠죠. 바람의 속도. 바람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두 지점의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지표면을 가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많이 받는 쪽은 지표 근처의 공기들과 하늘 높은 곳의 공기들 네 구간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이니까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곳의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되겠죠. 그런데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곳은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공기의 특징이 무엇이죠?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가벼워져서 위로 떠오르겠죠.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뜨거운 공기는 이미 떠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표 근처에 있는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벼워져서 상승하겠죠. 상승하면은 지표 근처에 뜨거운 공기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 상태가 되고 하늘 높은 곳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기체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고기압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햇빛을 덜 받은 곳은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표 근처는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던 기체 밀도가 줄어들면서 그쪽은 저기압이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합류된 지표 근처의 공기의 밀도는 높아져서 이쪽은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람은 무슨 방향의 이동이라고 그랬죠? 수평 방향의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지표 근처에서 우리가 바람을 받지 하늘 높은 곳까지 가서 우리가 바람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표 근처에 바람을 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이동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가 많은 곳에서 공기의 밀도가 적은 곳으로 이동한 현상이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 오른쪽에 고기압 상태고 왼쪽은 저기압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공기가 없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의 방향은 왼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지표 근처에서는. 그런데 하늘 높은 곳에서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동이 되겠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알기 위해서 실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가 있는데 반쪽에는 뜨거운 물을 두겠습니다. 지퍼백에 넣어서. 그러면 이쪽의 공기는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여기를 막으로 막고 반대쪽에는 여름을 넣습니다. 수조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게 구멍이 뚫린 곳에 향을 하나 꽂아서 연기를 만들겠습니다. 향해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연기가 어디 쪽으로 가나요? 연기가 뜨거운 공기에 있는 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전혀 가지 않죠? 마치 무슨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왼쪽 뜨거운 공기 쪽으로 연기가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바람이 부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배울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풍입니다. 여기서 해는 바다해, 바람풍자로 낮에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부는 바람을 우리가 해풍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바다해자를 써서 해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낮에 하필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모래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모래와 물, 어떤 물질이 열을 빨리 받나요? 모래는 빨리 뜨거워집니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물은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열을 가한다고 해서 바로 끓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열을 받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 끓어오르죠. 그래서 물은 천천히 끓어올라서 비교적 차가운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구별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쪽은 고기압, 아래쪽은 저기압이 될 것이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는 지표 근처가 고기압, 하늘 높은 것이 저기압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평이동이라고 했죠. 우리가 느끼는 곳은 여기 지표 근처이기 때문에 지표 근처에서 바람은 어떻게 불까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합니다.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풍입니다. 육풍은 밤에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부는 바람, 육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육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아까와 다르게 해가 지고 이제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은 광원이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받은 태양빛이 밤이 되면은 식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열이 작은 육지는 어떻게 되나요? 빨리 식겠죠. 그래서 빨리 차가워지고 비열이 높은 물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결정이 됐죠.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하늘 위에 있던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육지 쪽이 고기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지표 부근이 저기압이 되고 하늘이 고기압이 되겠죠. 우리는 지표 부근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공기의 흐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가는데 방향이 어디서 어디죠?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출발하는 바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와, 진짜 보단다. 와, 방금 춤추는 것 같았어. 너무 잘한데요? 선생님들 비눗방 안 해보셨나 봐요. 이거 이상한 게 처음 해봐요. 한번 해보자. 잘 좀 해봐요. 왜 나한테 뿌리고 있어? 오! 우와! 내가 못하죠. 주인이라 잘하는 거야 이거. 주인이라니. 다리 다 흘려라. 다 들어가겠지 여기? 우와! 우와! 튀겨내 여기 나오잖아. 우와! 바람의 방향이 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체가 저기로 움직이는 거야. 오. 어, 그렇지. 그렇지. 바람이 여기로 가고 있죠.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마지막 기회. 바람 움직여. 아, 진짜 못해. 진짜 못해.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야, 마지막 성공의 다행이다 진짜. 빵. 노래 안 합니까? 네? 노래 다시 하죠. 노래 언제 하는 거예요? 노래는 안 합니다. 수업 끝. 수업 끝.